안녕하세요, 필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조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테조스 코인과 관련한 기본 정보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테조스 코인과 관련한 호재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차트까지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테조스 코인의 기본적인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테조스란 간단하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체인 거버넌스를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테조스는 개발자가 맞춤형 소프트웨어 로직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테조스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스위스 법인인 테조스 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2014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토큰 보유자가 내장된 자동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이 구현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투표할 수 있는 자체 수정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테조스의 토큰 기반 온체인 거버넌스의 도입은요, 거버넌스 형식 온체인이냐 오프체인이냐에 따라 가상 자산 프로젝트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2014년에 출시가 되었다. 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정보인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테조스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조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테조스 코인은요,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은 11월 19일이에요. 11월 1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74위에 있다. 74위. 그러니까 그래도 높은 편에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뭐다? 준 메이저급 코인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다. 메이저급 코인에도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비트코인이 있고 메이저급 코인이 있고 준 메이저에도 아직 못 들어간다. 메이저급 코인 뭐가 있습니까?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이지 않겠습니까? TRX 그리고 수이 그리고 도지도 사실상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는 뭐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똑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똑같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웬만한 거래소에 다 상장이 벌써 됐네요. 업비트 당연히 보이고요. 비트겟, 맥시 당연히 있겠죠. 빗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테조스 코인 같은 경우 2014년에 출시가 되었고 그 뒤로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장빔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코인이다. 상장빔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조스 코인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이게 모든 테조스 코인의 지금 차트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저점입니다. 1.1달러 미친 듯이 저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점이면 저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다? 그 자체만으로도 호재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호재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기술적인 호재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테조스 코인과 관련한 호재 정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조스 코인은요 현재 3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페이지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450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자, 30페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조스 코인의 1페이지를 제가 지금 들고 온 겁니다. 1페이지를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 자료는요, 아유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그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매도를 판단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조스 코인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그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 저한테 테조스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테조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가끔씩 몇백 분 몇백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가끔씩 혼자서 다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 동료한테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제 동료한테 갔다고 해서 짜증내고 제 동료한테 막 화내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동료가 사실 저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동료가 동료한테도 좀 친절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 받아 가시면 분명히 좋아할 만한 정보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다 올라있고 자 1, 2년 뒤면은 다 나오는 정보입니다. 세상으로. 근데 남들이 모르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편하게 테조스라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바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차트 아 지금 너무 좋다. 차트 지금 너무 좋은데 자 여기 차트 제가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상승장 시작됐잖아요. 지금 일봉 보고 있어요. 일봉 보고 있는데 상승장이 시작했는데 여기 역 오늘 최고점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점 몇 점인지 봅시다. 자 1944원이 오늘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자 상승장이고 1944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1944원도 뚫고 올라갈 거야 라고 차트가 살짝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 1944원 여기 뚫고 올라갈 거야. 왜냐면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 매수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돈 복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소 1589원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년에 3500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 150% 정도 대략 150% 정도 돈 복사하실 수 있다. 1억 넣으면은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2억 5천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 복사 여러분들 안 하실 겁니까? 네 저 지금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코인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테조스 코인 같은 1500만원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네 돈 복사 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호재 정보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테조스라고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